1920년도에 러시아는 아르메니아를 점령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아르메니아의 많은 크리스천은 박해를 받고 신앙을 포기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리모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며 신앙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투옥되었으나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간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 하나도 감옥에서 못 구해내는 신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따르는 거지? 간수는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오지 말아야 했다며 그의 믿음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리모는 흔들림 없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오지 않고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순도 100%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아갑니다. 의심하거나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더더욱 말이죠.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1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행함으로 복음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삶의 실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내 삶에 하나님이 1순위이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1장 19절과 21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줄 아는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항상 세상 왕은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나이다. 잠시 맞다서 백성을 행복하게 함이 할 일임을 알지 못합니다. 지구의 모든 것,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모릅니다. 자연이 그의 영원한 백성을 핍박하고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고 왕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향연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새 용기를 주옵소서. 새 담대함을 주옵소서. 대통령에게도 말할 수 있는 사명자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 백성들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 구원과 충만한 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을 말씀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난같이 네가 금세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더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십니다.